안녕하세요. 달려라 치킨입니다. 오늘 8월 15일 광복절이라서 미니어처 태극기를 만들어 봤어요. 하얀 천이에요. 가위로 잘랐을 때 씹밥이 풀리지 않도록 목공풀을 얇게 펴발라줬어요. 풀을 말리고 연필로 간단하게 스케치한 다음 물감으로 칠해줬어요. 물감으로 칠할 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리는 게 낫더라고요.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하고 또 하고 또 했더니 이만큼이나 그렸더라고요. 이렇게 뭉쳐서 보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그 중에서 마음에 들게 만들어진 거예요. 뒤편은 대충대충 만들었고요. 노란색 폴리머 클레이로 기풍을 만들었어요. 오븐에 110도로 3분 굽고 태극기 한쪽 부분에 세공봉으로 구멍을 뚫어서 깃대랑 고정시켜줄 실을 넣어줬어요. 이쑤시개를 자르고 갈았고요. 여기에 흰색 물감을 칠해줬어요. 금색 물감은 점토로 만든 기봉에 칠해줄 거예요. 물감을 다 말리고 태극기를 묶어줬어요. 길게 삐져나온 실을 자르고 접착제를 살짝 발라서 완성해졌답니다.